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호장 공약주라기보다는 좀 대안주?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방송 중에는 마켓나우 3부 방송 중에는 두 종목 말씀해 주시죠? 네, 맞습니다. 예.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장에서도 1, 2%. 최소한 1, 2%, 3, 4%, 그리고 안전한 종목, 그리고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을 찾아서 대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아주 오늘 좋은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셔야 되는 종목, 첫 번째로 신한지주입니다. 자,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 이 지금 지주, 금융사 뭐 올라가는 게 탄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죠? 여러분들 계좌를 보세요. 새빨갛게 지금 짙어 있습니다.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연일 양봉과 우상향 패턴 이 나오는 안전한 종목으로 그래도 잠깐은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 하기 싫으시면요. 10%, 20%라도 끊고 안전한 종목 중 안에 들어가가지고요. 그래도 우상향 패턴이 뭔지 여러분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신한지주입니다. 신한지주는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52주 신고가를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패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 DB하이테 그리고 이 몇몇 종목들 보셨죠? 저런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양입니다. 5일선 타고 가고 있고요. 시가총액이 어떻게 27조짜리 종목이 어떻게 5일선에 관리자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아주 강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같은 날에요.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유일한 종목 신한지주입니다. 자, 목표가는 5만 7천 원이고요. 손절가는 5만 2천 원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요. 여러분도 꼭 메모 하셔야 됩니다. 신한지주보다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어요. 자, 어제 저번 주 그 수목 금까지 눌림목 자리에 21선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면 탄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밸류 프로그램 대표적인 주주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주주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고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KB금융이 드디어 21선 눌림목 짓고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 패턴의 양음량에 지금 대기 중인 종목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두 종목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.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 잠깐 피해 나가시면서까지 수익을 봐야 되는 한시 마켓나우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가 9만 원에 손절가 8만 4천 원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신한지주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고요. KB금융은 5일, 지난 5일에 신고가 9만 원 터치를 했네요. 참고해보세요. 자, 세 번째 종목은 너튜브를 통해서 공개하신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세 번째 종목은 탄력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나잇뿐만 아니라 관리가 좀 필요하고 트레이딩의 이 가격 전략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시 40분에 너튜브 이데일리 온,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종가 매매, 종가 배팅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5장 대안주까지 살펴봤습니다.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